코로나로 학교에 갈 수 없는 날이 많았던 올해 학교의 소중함을 느끼는 동시에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서로 나눔 학교라는 게 있습니다. 울산엔 12개가 있고 내년에 4개가 더 생긴다고 하네요. 관련 프로그램을 제작한 제작팀 김장희 PD와 함께 좀 고민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UBC 울산방송 김장희 PD입니다. 예, 서로 나눔 학교. 사실은 뭐 용어부터 낯선 분들이 좀 계실 것 같은데 네. 이게 어떤 학교입니까? 네, 이름이 조금 낯설 수 있는데요. 이 서로 나눔 학교는 학생들의 주체성을 굉장히 강조하는 학교입니다. 이 상북중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학교의 규칙을 그냥 아이들은 따르기만 하는데 이 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직접 학교의 규칙을 정합니다. 뭐 어디까지 화장을 허용할 것인가. 때로는 뭐 핸드폰을 그러면 거둘 것인가 아니면 자유롭게 사용할 것인가. 기본적인 제 권리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많이 하든 안 하든 화장이나 액세서리 정도는 제가 제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공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서 이제 학생, 학부모, 교사가 모두 노력하는 학교를 뭐 혁신학교, 서로 나눔 학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혁신학교라고 하면 이해가 좀 빨리 되실 수도 있겠네요. 이게 사실은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었던 거니까요.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우리 울산에서는 서로 나눔 학교라는 명칭을 쓰는 것인데 자, 그러면 서로 나눔 학교가 되면 어떤 것들이 변합니까? 소통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소통. 네, 뭐 소통 뭐 어느 분야에서든 다 중요한 거지라고 생각하실 예. 수도 있겠는데요. 선생님들이 자신의 학교 안에서뿐만 아니라 학교 간에서도 소통이 이루어지는데요. 예. 이런 거를 학교 간 전문적 학습 공동체라고 합니다. 혼자 하는 것보다 시간도 정말 길게 걸립니다. 그렇죠. 예. 그렇지만 이 뭐 우리 선생님들 돌아서 가고 멀리 가더라도 함께 소통하면서 지금 진행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네, 확실히 뭐 제가 학교 다닐 때랑은 완전히 달라진 것 같은데요. 예. 학부모 참여하는 이런 것도 많이 늘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보통 학부모에 참여하면은 흔히들 치맛바람이라는 용어를 조금 많이 생각을 부정적으로 하시는데 쓰였죠? 네, 예. 맞습니다. 이 서로 나눔 학교는 학부모의 참여를 굉장히 독려하고 있습니다. 학부모가 단순히 학교에 참여하는 것을 넘어서서 학교 분위기를 함께 만들어 나간다고 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병영초 같은 경우에는 이 학교 앞 옛 관사를 리모델링해서 돌봄 공간으로 이용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학교 애들이 모든 애들이 좋은 환경에서 종전의 교육과는 다른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아서 예, 하면 할수록 매력이 참 많아서 좋았습니다. 네, 프로그램 제목이 학교의 이유지 않습니까? 네. 학교가 있어야 하는 이유 이런 의미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제작을 하면서 느낀 것들도 참 많았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지금 사실 제작 기간 동안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조금 많이 힘든 상황이었는데요. 이 혁신학교가 강조해왔었던 소통, 협력하는 문화 이런 게 잘된 학교가 이 위기 속에서도 그 안에서도 할 수 있는 것들을 해나가는 게 그런 모습들이 보였고 한 선생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서로 나눔 학교는 뭐 특별한 학교가 아니다. 학교는 원래 이래야 되는 모습이다. 저희 프로그램 제목대로 학교의 이유를 찾아가는 게 바로 이 서로 나눔 학교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학교의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토요일 오전 9시 25분 UBC를 꼭 시청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내일이군요. 네, 예, 맞습니다. 김장희 PD와 학교의 이유 아주 간략하게 이야기해봤는데 궁금하신 분들은 내일 프로그램을 시청하시면 되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